31세 남자분이시고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머리가 좀 나쁘셨어요. 6개월 뒤에 결과고요. 안녕하세요. 뉴욕 박준성입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하신 분들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0세 남성분이시고요. 정수리부터 앞머리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유전성 남성형 탈모로 연하신 분이십니다. 드시는 약으로는 현재 아보다트와 미녹시디 바나나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병원 모낭주사 치료를 하셨고요. 모낭주사 기간은 2주 간격으로 총 10회 하셔서 6개월 치료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수리 분이 많이 안 좋으셨고요. 그리고 윗머리도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각도를 다르게 해도 정수리가 많이 안 좋고 윗머리도 많이 안 좋죠. 이분이 이제 치료를 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변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정수리 많이 변하셨죠. 좀 머리카락이 좀 차셨고 그리고 좀 두꺼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것들을 봐볼까요? 보시면 여기 정수리 부분이 좀 물론 좀 약간 좀 떨어졌긴 하지만 많이 차셨고 윗머리 부분도 좀 예전보다 많이 덜 비쳐 보이십니다. 현재 각도에서도 많이 좀 좋아지셨고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얇으셨고 그리고 밀도도 좀 떨어지셨었어요. 많이 두꺼워지셨죠 전보다. 그리고 더 건강해진 머리를 모발이 좀 보이고 전보다 이제 좀 두꺼워져서 좀 많이 가려진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사이 공간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셨고 두께가 첫 번째로 많이 좋아졌고 머리수도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1세 남자분이시고요. 정수리부터 앞머리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로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머리가 좀 나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과연 얼마나 치료가 될까 물론 기대도 있었지만 걱정도 반이었습니다. 드시는 약으로는 아보다트와 지금 미녹시디 바나나를 드셨고요. 모낭주사 치료는 2주 간격으로 지금 총 12회 하신 회차에서 찍으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결과고요. 정수리 부분이 많이 안 좋으세요. 윗머리까지도 좀 많이 안 좋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여기 뒷머리고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머리가 굉장히 얇으셔서 이렇게 다 비쳐보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도 밀도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얇아서 이렇게 다 비쳐본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올해 4월에 변화를 보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머리가 일단 기분도 좀 두꺼워졌죠. 많이 차서 이제 그런 이렇게 두피가 비쳐보이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게 이유는 머리가 두꺼워져서라고 보시면 돼요. 모낭 밀도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는요. 지금은 더 훨씬 좋으셔가지고 이제 거의 반 정상까지 올라오셨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치료한 케이스 중에서 거의 베스트 안에 드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뒷머리랑 지금 뒷머리랑 네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큰 변화가 있어요. 이분은 치료한지 거의 한 달 만에 크게 변화도 있으셨어요. 모든 분이 다 이렇게 되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낭주사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주사치료 케이스를 좀 보았는데요. 탈모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탈모 정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거나 약효과에 효과가 적다고 느낄 때에는 모낭주사 치료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